감히 날 이꼴로 만들어? 똑똑이들어? 난 절대 합의 없어. 어? 옷값은 물론이고 내 신체적 정신적 충격에 대해 단단히 보상해야 될 거야. 알았어? 저 사모님 진정하시고. 사모님 소리 집어치워! 넌 이 시간 물어. 해고야 해고. 지휘야, 이 여자가 먼저 그랬어. 정말이야. 시끄럽고 딱 기다려. 우리 변호사가 오면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. 우리도 가만히 있진 못하겠는데요. 누구 과실이 큰지 제대로 확인부터 해보죠. 뭐야? 보셨죠? 처음 시비를 건 것도 저쪽이고 다친 것도 저쪽 혼자 다친 것 같은데 괜한 사람 붙잡고 화풀이 하시면 안 되죠. 뭐야? 조용히 좀 하세요 아줌마. 어머어머 지금 아줌마라고 했어요 나한테? 저기 어머니 모시고 돌아가세요. 나머지 배상 문제는 이 아줌마하고 백화점하고 이야기할 거니까. 네 감사합니다. 오늘 신세를 졌네요. 괜찮습니다. 신경 쓰지 마세요. 엄마, 먼저 올라가 계세요. 들어가세요. 오늘 고마워요. 에이, 그 친구끼리 고마운 게 어딨어요. 아, 그건 그렇고 아까 그 얘기는 뭐예요? 잘렸다는 게. 해고됐어요. 유만호 회장 제시죠? 아니요. 최서린 실장이 날 해고하더라고요. 최서린 실장이요? 그럼 지우 씨 기억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? 물어는 봤는데 날 모른다고 했어요.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. 그런데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. 분명히 날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. 날 알고 있는 게 분명한데 왜 그렇게까지 날 밀어내는 걸까요? KBS